방송에 뭘 하고 대학에 들어가겠느냐. 이래가 연구를 엄청 했으면 제가. 그래서 대구 가톨릭 대학에서 그 청송은 청송 사과가 너무 좋으니까 그걸 연구를 하고, 아까 그 연구 원장님 그분은 평생 그 항로와 연구한 분인데 세계적인 인물입니다. 그런 분들이 여기서 센터를 만들어서 학생도 받고, 그래서 청송도 대학생이 올라오면은 한 20명을 그냥 받아준다 했잖아요. 20명을 시험 안 치고. 그리고 20명 받아주고 자기가 학로와 공부할 사람들이 들어오면은 여기에 있는 기업들이 들어와서 여기에 같이 연구를 하자. 기업들이 아까 공장 안 받는다 하는데 이런 공장은 받아도 아무 상관없어요. 그 매연이 없는 공장들이기 때문에 이런 공장들도 여기에 유치해 가지고 여기에서 대학생들이 공부하고 여기에 취직하는 거예요. 그래서 그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이 거기에서 공부하고 거기에서 취직하는, 그러면 기업이 들어오면은 이 대학생만 받는 게 아니거든요. 보통 7대 3이면 대학생 30%, 고등학생 70%입니다. 뽑아서 공동으로 공부시키고, 고등학생들도 기업에 나가서 또 가들 공부시키고, 또 대학 교수들도 공부시키고. 그래가 바로 졸업하면 그 회사에 무시험으로 취직하는 게 그냥. 그래야지 학교 졸업한 아들이 헤매고 다니는 거, 이런 거. 이 대학교 자제 시험은 50군데 쳐야 됩니다. 50군데. 시험 안 치고 그 회사에 맞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. 그 회사에도 좋아요. 우리 직원들이 가서 공부시키고, 우리 실습장에 실습하고 오자마자 바로 일할 수 있어요. 삼성 같은 데 애들 뽑아놓으면요 6개월 동안 실습시켜야 돼. 새로 공부시켜요. 새로. 그래서 이런 계약 맞춤형으로 공부시키고 취직하는, 또 고등학생 졸업한 애들은 2년만 있으면은 대졸 임금을 맞춰주겠다. 대졸이. 또 대학교 가고 싶으면 야간 온라인으로 공부하던 그 인근 학교에 진학하면 그 돈 다 지원해 주겠다.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해도 2년 이상 그 취직해가 있으면 대학교도 갈 수 있고 또 임금도 대학 수준으로 맞춰주는 거예요. 저희 대학이 원래 이 의료, 보건, 식품, 농업, 농학 이런 분야가 굉장히 강한 분야이고 또 특성화해서 집중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. 오늘 저 중간에 그 학과 교수님들 다 오셨는데요. 그래서 지금 청송의 산소카페 청송군과 우리 항노화연구소, 학교의 정식 명칭은 역노화연구소입니다. 역노화연구소에서 하는 일과 역노화라는 개념과 산소카페라는, 청송의 산소카페라는 개념이 정말 절묘하게 잘 맞아떨어진다라는 생각을 했고요. 여기 저희가 뭐 저도 한번 다녀갔습니다만은 우리 교수님들과 군의 또 관계자들과 기업인들과 몇 차례 회의를 거듭하면서 오늘 이 이제 안을 완성을 했습니다. 저희 대학이 가지고 있는 항노화 기술 그리고 연구 능력을 총 집결해서 항노화 인력 양성하고 항노화 산업 발전에 우리 대구 가톨릭 대학이 크게 기여해서 청송이 더 깨끗하고 더 잘 사는 청송으로 만들도록 저희 학교의 모든 역량을 집결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